다정하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그 전시장 납품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온 절지류가 있는데요. 얘네는 이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요. 아. 이제 센티패드랑 밀리패드의 차이점은 센티패드는 엄청 빠르고 육식성에다가 싸나운데 이 밀리패드는 되게 얌전하고 온순하고 주로 이제 뭐 곤충 톱밥이나 죽은 동물을 분해하는 그런 분해자 역할을 갖고 있는 게 이 밀리패드라고 해요. 이 센트패드랑 비교해보면 몸도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일단은 다리가 엄청 많아요. 다리도 짧고 그래서 주로 이제 돌 밑에 살면서 이제 자그마한 뭐 나무의 이런 썩은 부분을 분해하거나 뭐 나뭇잎을 먹는다거나 이런데요. 여기 있는 종은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밀리패드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뭐 드래곤 밀리패드, 플랫 밀리패드 막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아 만지 야 뭐하냐 또 미쳤어? 어 아 영상 동영상 자를 줄 모른다고. 이거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해요. 이제 일반적인 밀리패드들은 한 요 정도 크기인데요. 얘 보시면 사이즈를 자 제 팔이랑 비교했을 때 장난 아니죠. 이렇게 미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게 바로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라고 해요. 제가 방금 얘네를 만질 뻔해가지고 좀 당황을 해가지고 적형이 됐는데요. 아 성질 날 뻔했네. 얘네들이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는 종은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전 징그러워요. 못 만져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들을 일단 교육용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애들이 키우기도 쉽고 일단 엄청 온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 편이에요. 이제 밑에다가 곤충 톱밥이나 부엽토 그리고 에코어스를 섞어준 다음에요. 약간 깊게 깔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들어와서 탈피도 하고 알도 낳고 산란을 하는데 톱밥도 먹고 따로 밥그릇을 해준 다음에 톱밥만 넣으면 곰팡이가 피거든요. 밥그릇을 해주고 거기다 채소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그걸 다 갉아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애들이 주로 땅속에 박혀 살면서 그냥 사는 건데 키우는 느낌으로 키우시면 돼요. 번식도 은근히 쉬워요. 실제로 얘네 번식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지가 않은데 이 흙만 어느 정도 깔아주시면은 습도만 맞춰줬을 때 이 내부에서 이제 새끼들이 어느 순간부터 막 기어다니거든요. 새끼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하얀색 그런 약간 피지 같은 색깔인데요. 나중에 좀 자라면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면서 키틴이 두꺼워져서 이런 모양을 갖춰요. 한 번에 산란한 양이 수백 개에서 만 개는 천 개 넘죠. 근데 엄청 산란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격 능력이라 해봤자 그 혐오스러운 모습이랑 냄새를 뿜는 게 있는데요. 뭐 냄새야 뭐 솔직히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얘네 암수 구별을 알려드릴게요. 자 만져봐. 야, 맨손으로 만져 남자답게 멍청아. 사양할 때 그래 알았어. 어떻게 민철 씨? 나 이 다음은 생각 안 해봤어. 다섯 번째 마디에 보여줘. 아 이쪽 다섯 번째 마디 보면 이 어떻게 다섯 번째 마디야? 다리가 다섯 번째 칸이에요. 자 펼쳐보면은 애들이 이제 중간에 다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 쪽에. 머리 쪽에 보면은 얘는 암컷이구나. 얘는 여기 다리가 다 있잖아요. 아 초점이 안 맞는다. 근데 순놈은 이제 머리 쪽에 보면 다리가 갑자기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비면은 그거는 바로 수컷이에요. 걔도 암컷이다. 아 좀 천천히 하자. 아니 암놈이면 예, 예. 차라리 순놈으로 봐야죠. 그래 그래. 자 와 대단하다 너. 자 보시면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데. 보면은 이쪽에 다리 마디가 한 어디 갔어? 아까 없었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아무튼간에 이 앞쪽에 다리 마디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컷이고 그 다리 마디가 다 있으면 암컷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생식기예요. 그게 생식기예요? 네. 아무튼 정확한 암컷 수컷 하나 있었는데? 얘인가? 보면 티가 나긴 하는데 그건 아닌데. 아까 있었는데 잠깐 사이 암컷이 된 거일 수도 있어. 가능성이 없진 않아. 아무튼간에 사육할 때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안 돼요. 이제 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깊게 깔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곤충 톱밥을 먹는다 해서 그냥 그것만 박아놓기보다는 좀 다양한 먹이들을 먹이셔야지 골고루 섞어 먹이셔야 돼요. 가끔 칼슘제도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골고루 먹였을 때 애들이 별다른 육안으로 사이에 차이점은 없는데 뭔가 더 좋을 거예요. 똥도 더 잘 쌀 테고요. 아무튼간에 그 외의 특이점이라면 그렇게 제가 딱히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 종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다지류, 절지류 중에서도 독특한 이런 노래기들도 이제 사육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어머니 몰래 어머니들 이제 음식물 처리기 많이 사시잖아요. 괜히 그런 거 사드리지 말고 그 음식물 처리기 산다고 하신 다음에 그 처리기 안에다 얘네들 한 20마리 박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찌꺼기들 그 안에 넣어 놓으시면은 얘네들 다 분해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 키우시는 분도 즐겁고 어머님도 뭐 잘 모를 테지만 즐거우실 테고 뭐 그런 식으로다가 서로 리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간에 괜히 그런 데다 스팸 같은 거 짠 거 넣었다가 다 죽으니까 무조건 채소 껍데기만 넣으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왔어요. 가격은 놀랍게도 얘네가 5만원씩이나 해요. 아, 저희 매장 오픈하고서는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분양 간 사례는 한 번밖에 없긴 한데요. 제발 이번 영상을 계기로다가 한 마리라도 분양이 갔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제발 한 마리라도요. 자,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아이가 들어왔어요. 뭐 대다수 이제 어린이집으로 갈 거긴 한데요. 그래도 제발 저희 매장에서 소비자가에 한 마리라도 나가면은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밥을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자,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건 뭐야? 내일 써야 되는 귀뚜라미. 아, 내일 택배? 미쳐버리겠다. 죽자 그냥.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평바. 야, 인사해. 빨리 인사해. 이 친구 앞에 있는 친구는 저희 매장에서 집까지 엄청 멀거든요. 근데 오늘 4시간? 4-5시간 동안 매장까지 걸어왔어요. 거의 김정호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예요. 매장 오는 게 대동여지도 그리고 온 거죠. 자,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각동남아. 대단해.